오늘은 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좋은 사방오리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생지는 주로 높은 산기슭과 개울가에서 찾을 수가 있고 낮은 산지와 들녘에도 분포해 있습니다. 사방오리나무는 친숙하지만 막상 산에 올라가서 찾으려면 그리 쉽게 눈에 잘 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약용으로는 잎과 장가지, 껍질, 꽃, 열매 등을 모두 약으로 사용하고 오리나무류는 다 같은 한약재로 사용됩니다. 이는 부산대학교에서 사방오리나무와 물오리나무, 두메오리나무 등의 생약학적 연구에서 오리나무는 사방오리나무의 기원임을 알려주는 내용이 있기도 했습니다. 성미는 쓰고 떫으며 서늘하고 간과 신장, 대장, 미췌장에 들어갑니다. 양리작용에는 거담과 천식억제 해열작용이 있었고 항균작용과 항당뇨 등의 효과가 있음이 밝혀져 있습니다. 한국 전통의학에서 오리나무류는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 등의 각가지 간질환의 독을 푸는데 치료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열매는 항균작용으로 인뇨와 해독, 설사, 위장질병에 쓰이고 특히 탄닌 성분을 지니고 있어 물을 산성으로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족관이나 어항의 pH 조절을 위해 쓰입니다. 나무 껍질은 류마티즘과 눈염증, 목구멍염증, 골절상 자궁출혈, 급성결막염 치료에 적용됩니다. 최근 당뇨병 환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지속적이고 적절한 치료가 어렵고 당뇨병성 합병증의 발생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연물을 이용하여 당뇨 합병증의 요인 중에 하나인 최종당화산물의 생성을 억제하는 약물의 검색을 위해 많은 연구들이 논문 및 임상시험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보고된 사방오리나무를 비롯해 국내에서 자생하는 약용식물 156종의 식물 추출물을 이용하여 당뇨 천연 소재들의 효능을 검색 발표하였습니다. 156종 식물 중에 15종이 최종당화산물 생성저해 효능을 보였는데 사방오리나무는 약용식물 비교 대상에서 21.1%의 세 번째로 높은 항산화 능력 및 역전사 효소에 대해 높은 억제성을 보였습니다. 특히 잎과 전초 줄기 지상부는 당뇨합병증 치료제인 아미노구아니딘보다 무려 8에서 24배 이상의 우수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잎에는 사포닌과 스테로이드, 플라보노이드, 퀘르세틴 등의 성분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는 바이러스 효소 및 영양을 필수 효소를 조절하는 것으로 단백질 분해 효소와 포도당 분해 효소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글루코시다아제 억제 효과가 있어 당뇨합병증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 축적을 억제하여 항비만에도 효과가 있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방오리나무 추출물은 양성대조군 및 아미노구아니딘보다 8에서 24배 억제 효능이 우수하므로 당뇨합병증 예방 및 치료제로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창원대학교 실험에서도 사방오리나무에 대한 실험에서 현재 혈당 강화제로 사용 중인 아카보즈와 디옥시노르찌리마이신의 당뇨약보다 높은 억제 효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당뇨 한원당에 의한 당뇨병성 합병증 억제 활성을 조사한 결과에서 각각 84.13%와 58.73%로 높은 저해 활성을 나타내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자생하는 사방오리나무 추출물은 부작용이 적고 혈당 강화 효과가 뛰어난 새로운 항당뇨 식물질을 탐색하여 바이오식품 및 의약품 개발에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임상시험에서 나무숲이 5-7g을 가루내어 노년성 만성기관지염 환자 61명을 치료한 결과에서 조기치유 9명, 현우 24명, 유노 17명, 문호는 11명이었습니다. 특히 담의 세포학 검사에서 만성기관지염의 회복에 대해 상당한 작용이 있음이 명백하게 증명이 되었고 거담과 소염작용이 비교적 뚜렷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식 억제작용은 떨어졌지만 치료과정 중에 특별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방오리나무 잎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수시로 채취해 사용하면 되고 물이 들었을 때 좀 더 항산화력이 상승합니다. 잎차를 만들 때는 성분 함량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그늘에 자연 건조시켜도 되고 또는 찜솥을 이용하거나 후라이팬에 타지 않게 살짝 볶아서 만들어도 됩니다. 아무래도 살짝 볶으면 잎차 특유의 쓴내와 떫은 맛이 줄어들고 맛과 향이 좀 더 고소하면서 진액이 빠르게 잘 우러나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잎차는 너무 오래 볶으면 새까맣게 타버리니 약한 불로 적당히 볶은 다음에 잘게 썰어 그늘에서 2일 정도 건조시키면 되겠습니다.
차를 마실 때는 이파리 3장 정도 찻잔에 넣어서 5분 정도 기다린 후에 물이 잘 우러나오면 그때 맛을 음미하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차맛은 구수하면서 약간 중후한 맛이고 당뇨 환자는 식후에 드시길 바랍니다. 오리나무는 임상시험 과정에서 특별한 부작용은 없었지만 서늘한 성질로 냉증이 있으신 분들은 설사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2-3g의 대추나 감초를 약탕기에 넣고 끓이면 중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메타포르민과 테넬리아 등의 당뇨약과 동시에 복용할 경우에는 부작용의 우려가 있으니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